예,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전 동영상에 이어서 그 input demo라고 하는 이전에 살펴본 그 데모 그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고쳐서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을 애플리케이션이 이 AIGS라는 그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입력한 인자의 값을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내부로 가져온 다음에 이 for each 구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그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똑같은 코드고요. 이 코드는 이미 컴파일이 Eclipse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전과 똑같죠? 똑같은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커맨드 라인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여러분들 화살표 키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이 히스토리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한 번에 탁 타이핑이 되죠? 제가 이걸 한 번에 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삭제하고 input 그리고 for each demo 라고 하고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1을 제가 입력하니까 이것이 input for each 데모의 입력값으로 들어갔고 input for each 데모는 내부적으로 자,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생긴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코드가 입력값으로 들어온 값이 뭐죠? 1이잖아요? 이 1이라고 하는 요 값은 AIGS라는 배열의 첫 번째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요렇게 해서 1로 들어간 다음에 포문이 중간에 요게 있으면 for each 구문이잖아요? 그쵸? AIGS라고 하는 요 데이터에 담겨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2에다가 담는 그런 그렇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문법입니다.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1이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의 값이 여기 담기고 그리고 system.out.println 하고서 여기에는 바로 그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서 화면에 1이라고 출력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요 결과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 말고 2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1과 2가 각각 한 줄씩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이 예제를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이클립스에서 예제를 실행할 때는 그냥 이 run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죠. 물론 앞선 수업에서 제가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것에 대한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클립스에서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에게 그 애플리케이션에게 입력값을 이클립스에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run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Ru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의 일종의 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그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여러가지 그 환경들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설정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이 좀 어렵네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우리가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그것이 구동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들을 세팅해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명령어만 입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을 설정하는 것, 그 프로그램이 동작할 환경을 설정하는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그 환경을 세팅해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세팅해야 되는 환경들,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때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목록들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실행을 할 때마다 Eclipse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input for each 데모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입력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은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제공해주는 이 환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냥 run 버튼을 눌러서는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줄 것인지를 Eclipse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run configuration 실행 환경이라는 실행 설정을 우리가 직접 세팅해서 여기 있는 리스트에다가 이쪽에 북마크를 해둘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un configuration을 하고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저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지워버릴게요.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더하기 버튼 있죠?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name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실행할 환경의 이름을 적는데요. 저는 input for each demo 그리고 1, 2, 3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main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arguments라고 되어 있는 거. arguments는 인자죠.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뭘 배웠나요? 파라미터와 argument를 배웠죠. argument는 그 메소드의 입력값으로 전달하는 구체적인 값을 우리가 argument라고 하잖아요. 자, argument를 선택하면 요거는 메소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게 전달하는 값도 argument입니다. 예.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argument 파라미터란 이름을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값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argu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에게 전달할 이 인자 그 값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1, 2, 3 이렇게 하고 각각의 인자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주게 되면 세 개의 값이 input for each demo라는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un을 하면 자, 실행이 됐죠?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1, 2, 3가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조그만 삼각형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input for each demo 1, 2, 3라고 하는 이 run configuration 실행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실행에 대한 일종의 북마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전 언제든지 이것을 클릭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실행을 하면 여기에 있는 요 input for each demo가 실행이 될 테고 그리고 main이라고 하는 이 약속되어 있는 이름의 메소드가 자바 가상머신에 의해서 실행이 되겠죠.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면 실행될 때 우리가 입력값으로 준 1, 2, 3라고 하는 그 값이 AIGS라고 하는 배열에 각각의 원소로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AIGS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이 1로 들어와서 이 for each를 만나면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println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1, 2, 3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는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Eclipse에서 여러분이 인자값을 전달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최초로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프로그램에게 부여하는 방법, 일종의 초기값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타이밍에서 입력값을 주는 것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실행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게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해서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마치 대화를 하듯이 상호작용하듯이 그렇게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게 입력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